양력 1월 1일은 그리스도 할례 축일로 16세기부터 새해 첫날로 지정되었는데 그전에는 3월이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고대 로마 달력은 10개월로 겨울은 달로 취급하지 않다가 누마 폼필리우스가 1월과 2월을 추가해 1년 12달이 되었습니다. 1월은 동일시대는 그리스 신이 없는 로마 고유의 신으로 두 얼굴의 사나이로 알려진 야누스가 어원이며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간과 공간의 경계의 틀을 관장하는 신으로 조화의 신이자 문의 신이요 통로의 신이라고 합니다. 2월은 정화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으며 3월은 가장 오래된 고대 로마 달력의 첫 번째 달인 마르티우스에서 유래하였고 4월은 열리다, 5월은 성장하다, 6월은 가정과 결혼의 여신인 유노, 7월은 원래 다섯 번째를 뜻하는 폰틸리스였지만 카이사르가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별자리는 사자자리입니다. 8월은 섹스틸리스였는데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를 기리기 위해 바꾸었고 9월은 7을 뜻하며 10월은 8을, 11월은 9, 12월은 10이라는 뜻입니다.